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전소영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고집할까요? 3초. 이 3초면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내구성, 기술력은 30년, 더 길게는 3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메시 퍼거슨 트랙터의 프리미엄 시리즈가 바로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초라고 쓰고 최고라 읽는 아세아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품격의 끝판왕 트랙터 메시 퍼거슨 프리미엄 시리즈 7726S 모델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보기만 해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디자인 메시 퍼거슨의 프리미엄 시리즈 MF7726S를 보고 계신데요. 이 MF7726S에는요, 아그코의 7.4L 유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그코가 생소하다면 혹시 휀트라는 트랙터는 들어보셨죠? 이런 무시무시한 트랙터들이 다 아그코가 경영하는 그룹사인데요. 네로라 하는 세계 최고의 트랙터들이 모두 이 아그코의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메시 퍼거슨도 아그코 그룹사로 예외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엔진을 가진 이 트랙터의 힘은 어떨까요? 트랙터 중량이 무려 8,820kg이고요. 견인력은 자그마치 71.37kN이니까 7톤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력 듣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량이 분당 190L로 전방 양력은 4,000kg이고요. 후방은 무려 10톤에 가까운 9,950kg입니다. 거의 지구를 들어 올린 것 같은 무시무시한 양력이죠? 이런 짱짱한 힘을 가진 트랙터를 프리미엄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모든 디자인과 기술에서 묻어나는 섬세함, 또 기본에 충실했다는 점인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의 편리함과 용이함입니다. 이 컴컴한 새벽에 나와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빠른 작업을 위해서도 작업 등 정말 중요하죠. 상단 전후방, 전방 좌우 등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작업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작업등이 모두 LED라는 사실. 여기 본넷 등 보실게요. 캄캄한 거리에 이 트랙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웅장하고 멋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바깥에도 PTO 작동 버튼과 외부 승하강 버튼이 후방에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후방 링크 부분인데요. 여기에 ESC 전자제어 컨트롤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작업에 맞게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앞쪽에도 외부 승하강 버튼이 있어 이 역시 작업의 편의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미션과 엑셀은 어떨까요? 메시 퍼거슨에서 자체 설계한 명품 미션과 엑셀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프리미엄답습니다. 특히 변속기는 다이나 VT 무단 변속기가 장착돼 있어 변속 단수는 무한. 전방 엑셀, 그러니까 전방 차축은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네요. 보이시나요? 보기만 해도 편안한 승차감이 기대되는데요. 서스펜션의 단단함도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이 된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체적으로 트랙터 크기가 참 웅장한데요. 이 트랙터의 축간 거리가 무려 3m인데 회전 반경이 5.3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닛을 열었는데요. 이 부품들의 배치, 구성에서마저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 여기가 미션 오일 쿨러인데 완벽한 쿨링 시스템을 자랑하고요. 연료 쿨링 시스템도 있어 연소 효율 또한 높은 게 장점입니다. 완벽한 쿨링 시스템이 있다면 완벽한 히팅 시스템도 있습니다. 바로 연료 히팅 장치 적용으로 영하 20도에서도 얼었던 연료가 빠르게 녹는다는 점입니다. 한겨울 새벽 작업 나갈 때 시동 거는 것쯤이야 문제 없겠죠? 또 한 가지는요, 혼자서 청소나 정비가 정말 간편합니다. 에어필터 또한 쉽게 분리가 가능한데 논밭에서 작업하다 보면 흙먼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중요한 건 에어필터에서 최대 90%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에서 한 번, 내구성에서 다시, 정말 심플함 속에서 묻어나는 섬세함이 더욱 이 메시 퍼거슨 트랙터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만드는데요.